저예요, 계장님. 오영사님 살해되던 날 통화 내역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또 살해 사건이야? 어제 많이 놀랬지. 조금. 근데 계장님은 오늘 바쁜가 봐? 계장님은 왜? 아니, 거의 매일 왔는데 안 보이니까 그것도 좀 이상해서.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줄게. 내가 언제 이상하다고 했지 보고 싶다고는 안 했다고. 진짜 보고 싶은 모양인데? 아니라니까. 근데 그 사람 언니도 알아? 누구? 어저께 언니네 호텔에서 만났던 사람 말이야. 여기 가끔 온다고 했다. 그건 왜? 신기해서. 뭐가? 처음 볼 때부터 기억에 남는 손님이었거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엄청 반갑더라고. 신기하고. 왜 기억에 남았는데? 목소리. 목소리? 응. 목소리가 엄청 좋아. 그리고 잘생겼잖아? 응? 언니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이름이 뭔데? 김준. 김준? 이름이 좀 안 어울린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근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다행이네요. 그냥 맡기고 가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밑반찬 좀 싸왔어요. 아줌마 오지랖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맛있게 드셔주세요. 자요. 박 여사님! 주소 알려줘서 고마워. 아이고, 그게 뭐 힘든 일이라고. 아, 근데 대표님 왜 만나러 오신 거예요? 뭐 전해줄 게 있어서. 저, 동수야. 네? 김주은 대표가 먼저 너한테 연락했다고 했지? 아니, 직접은 아니고 비서분이 저번에도 물어보셨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야. 핸드폰 내역 알아봤는데요. 살해되던 날 팀장님이랑 여러 번 통화하셨고 김학명이라고 역사학과 교수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역사학과 교수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역사 바로잡기 사무실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거야? 징계위원회 결정이 날 때까지 사건도 못 맡고 한가해요, 저. 기자회견이라뇨? 죄를 지었다면 용서를 빌어야 마땅한 거고. 걱정하지 마. 온당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니까. 응? 왜 그러시죠? 오전에 변당진 형사라는 사람이 집 앞에 찾아왔었습니다. 아까 형사님 전화는 조교가 받는 바람에 잘 몰라서. 아, 저 그 사람이 뭘 물어봤습니까? 오동진 형사가 저한테 무슨 질문을 했으며 어떤 대답을 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몇 살쯤 돼 보였나요? 글쎄요. 한 50은 넘어 보이던데. 젊은 사람이 아니고요? 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군가 저를 사칭한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 형사가 교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독립운동가 조인석 선생의 가족사진이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누구라고요? 조인석 선생이요. 조상국 회장의 부친 되시는. 제 자식에 대해서 떠돌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12년 전에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가족 사진을 찾는 이유도 말했습니까? 뭘 좀 확인할 게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 확인할 게 뭔지도 말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찾았나요? 아니요. 화재로 조인석 선생의 생각이 불타서 남은 사진이 없습니다. 화재요? 네. 현존하는 건 조인석 선생의 단독 사진뿐이지요. 그것도 어렵게 일본에서 찾아냈고요. 네. 혹시 오 형사가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아침에 찾아왔던 사람도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확인하더라고요. 여러 번이요? 예.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냐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을 바꿔서라도 돌아가신 분을 가족한테 돌려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무엇으로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국내 호텔업계 1위의 가야 호텔 그룹 창업주인 조상국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총수로서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상국 회장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사과의 마음을 전한 가운데 당초 비서실장이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던 피해자의 집에 조희선 사장이 직접 방문하자 피해자의 가족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SNS 등에서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비난의 글과 함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사회의 본보기가 되었다 는 찬반 양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행보가 최근 실추되고 있는 가야 호텔 그룹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고 경영자의 자질 논란에 이어 사퇴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조희선 사장의 사과 방문이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김준입니다. 아, 자네가 전화를 다 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회장님께서 직접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신 모습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저 부끄러운 일일 뿐이야. 부끄러움을 안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려고 한 것뿐이니까. 최소한의 도리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인생은 선택이야. 매일매일 인간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결국 그 선택으로 인생이 결정되지. 당분간 한국에 머물러야겠어. 퇴근하세요? 가야 호텔 CCTV 화면입니다. 호텔 측에서 이미 검토를 했는데요. 창립기념의 날이라 워낙 사람이 많았었고 그리고 노트북이 설치된 곳이 사각지대라 뭐 잡히는 게 없나 봐요. 할 얘기가 뭡니까? 멈춰있어요. 멈춰 제발. 조혜우 씨. 여기서 멈춰야 돼.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 멈춰야 돼, 수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네요. 왜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되려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걸 전부 다 얘기해줘. 정상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래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이 사회는 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당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죠. 알아. 네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아, 이수야. 한다는 말은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증명하는 게 관건이죠. 내가 한이수라는 걸 증명해봐요. 그럼 조 검사님이 원하는 대로 한이수가 되어드릴 테니까. 넌 뭐가 다르지? 널 이렇게 만든 사람들과 넌 뭐가 달라? 시시한 사람들 때문에 너도 시시한 사람이 돼버린 것뿐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수야. 지금이라도. 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 시작도 끝도 내가 선택해. 내가 막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막을 거야. 쉽지 않을 거야. 날 막으려면 지구까지 따라와야 할 테니까. 김준이 아닌 한이수를 다시 찾았으면 했다면 지옥 끝까지라도 갈 수 있어.